유닛 4,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식의 연습 문제. 그래서 동사의 종류가 뭐, 완타니, 뭐 완자니,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자동사니, 완전 타동사니, 뭐 불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타동사니, 뭔 소리야.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나타낸 후 동사의 종류를 밝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whole story sounded very odd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뜻은 전체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whole story 전체 이야기가 sounded very odd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라는 문장인데 왜 여기다가 S라고 여기다가 V라고 여기다가 왜 C라고 썼냐? The whole story가 문장의 주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ounded가 생긴 것도 벌써 동사처럼 생겼죠. 시제가 과거인 거죠. 더 들렸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왜 보호냐? 왜 보호냐? 자, 전체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란 얘기는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운디드 대신에 워드를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운디드 대신에 워드를 쓰면 전체 이야기가 매우 이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was very odd 하면 매우 이상했다고, sounded very odd 하면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몇 형식이다? 2형식이라고 얘기하죠, 2형식. 왜냐하면 여기에 C라고 쓴 무순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자, odd가 이상한, strange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strange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럼 형용사입니다.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된다 했고요. 그걸 보고 2형식이라고 그랬어요, 2형식. 어떠니 어떻다 되네? 그럼 2형식이다. 그러면 워드 대신에 그냥 뜻을 살짝 바꾸기 위해서 사운디드라는 녀석을 썼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쯤에서 동사의 종류 네 가지를 저기 써보겠습니다. 완전 자동사가 있었죠. 완전 자동사. 자, 앞에서 배웠다고 정리해보면 완전 자동사는 이런 문장을 보고 완전 자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끊을 겸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밑에는 뭐라고 쓰겠다? 이렇게 쓰겠죠. 수식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완전 자동사라 그러고 이런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했었냐면 일형식이라고 했었어요. 주어 동사로서 명사가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는 문장. 명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가 대표적인 게, 불완전 자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비동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I was happy. 라든지, 뭐, I am a student.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이었고 얘들을 보고 뭐라 한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이 형식 만드는 불완전 자동사. 근데 뭐 이걸 조금 바꿀까요? 유로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해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이 이 형식이다. You looked happy. 너는 어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이거 대신에 얘를 써도 문장의 구조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이 형식, 이거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느냐, 어떤 동사가 있다고 배웠냐면 완전 타동사라는 얘기 있어서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동사들에는 무순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했냐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했었어요. 목적어가 없는데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자동사였고요. 보호까지도 필요 없으면 완전 자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라는 게 있었죠.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로 할수 있는 형식은 3형식과 4형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인 동사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들을 보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여 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대표적인 게 give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 supply라든지 provide 같은 녀석들은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만,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만 있을 때 3형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개 있으면 4형식인데 4형식은 give A, B를 어떻게 바꿔서 give B, B를 준다 to A 이런 식으로 3형식으로 형식 전환이 가능하다 했고요. 이게 왜 3형식 된 거예요, 선생님?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일 때 4형식이라 했고, 지금은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뀌었죠.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3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뭐가 있었냐면 불완전 타동사였죠. 불완전 타동사. 자, 불완전 자가 들어가면 뭐가 필요할 때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가 들어가는 형식인 몇 형식이었냐면 5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이 있는 그러면서 뭐 call A, B 이런 얘기 했어.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른다. So A is B. 그 다음에 뭐 make A 어떤 뭐 want A to do 이런 것도 쭉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살펴보면 the plane moved slowly along the runway 하고 있죠. 그러면 맨날 누가 달, 선생님이 왜 누가 달라고 그러죠? 누가. 근데 이 형식은 요렇게 동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 누가 다가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low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문장 전체의 뜻이 비행기가 이동했다고 하고 있죠. 천천히 이동했답니다. Along the runway, 뭐를 따라서? 활주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 다고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움직였니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ong the runw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활주로를 따라서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거고 여기다가 완전 자동사라고 쓰겠죠. 완전 자동사고 이 문장의 형식은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빼고 명사가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 statue was holding a sword in one hand 하고 있죠. The statue was holding a sword in one hand. 그러면 누가 다 찾으면 누가 다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누가 다. 그 조각상이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 o라고 쓰면 되겠죠. 목적어. 무엇을 들고 있었니? 칼을 들고 있었어. 조각상이 들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대. 소드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in one hand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한 손에. 맞아.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when, where, how, why. 그니까 조각상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동사의 종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보호가 C라고 쓴 게 없죠? C라고 쓴 게 없으니까 완전이겠죠. 그 다음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겠다? 완전 타동사죠. 완전 타동사고 그 다음에 몇 형식이겠다? 얘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n you teach me one of your card tricks? 하고 있죠. 뭐 이게 you가 어떤 매지션이겠죠? 이 사람 직업이 매지션인 것 같아요. 그럼 매지션이 뭘까요? 마술하는 사람을 매지션이라고 그러죠. Can you teach me one of your card tricks? 그래서 너 나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겠냐 그러고 있어요. 너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너의 카드 속임수 중 한 가지를. 뭐 카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너 하나 해봐, 너 하나 골라봐 이래갖고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골랐는데 너 그거 스페이드 뭐지 스페이드 6이지 맞추는 뭐 그런 거 있죠. 너의 카드 너 속임수 중 한 가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다 찾아보면 여기 있죠. 주어 동사죠. 너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one of your card tricks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건 형식을 먼저 얘기하면 얘는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에게를이죠. 누구누구 에게 무엇 무엇을. 그래서 얘를 I, O라고 쓰죠.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니까. 그러니까 O는 O인데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indirect 간접적인 목적어고 얘는 direct object니까 D-O죠. 그래서 넌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보호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뭐다? 타동사다. 그 중에서도 이 teach 같은 애들을 보고 완전 타동사이면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에게 뭐뭐에게 뭐뭐를 할 수 있는 완전 타동사이면서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그러면 사형식이면 삼형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꾸면 Can you teach one of your tricks to me? 하면 됩니다. Can you teach one of your tricks to me? 나에게 할 때 전치사 to를 붙이죠. Teach A, B. 아까 Give A, B가 Give B to A 하듯이 Teach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쳐준다는데 Teach B, B를 가르쳐준다? To A, A에게 라고 하면 그때는 삼형식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udents generally found learning science interesting 하고 있죠. 그러면 generally는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뭐예요? 저거 할 때 내가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리더스 뱅크 할 때 generally의 뜻은 아이고 generall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usually usually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란 뜻이죠. generally, usually. 그러면 이 문장에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다를 찾죠. 누가다? 누가? 스튜던트가 뭐 한다? generally found 한다. 학생들이 보통 found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하, students generally found. 그럼 일단 이게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쓸지 what 지우고 뭐라고 쓸 거예요? o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resting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럼 이 문장의 구조가 뭐가 되냐면 기본 뼈대만 추려내면 find a 어떤 이란 구조죠. find a 어떤. 여러분들 find의 뜻을 제발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find a 어떤 하면 so a is 어떤. 이거 find a 어떤의 뜻은 뭐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뭐하다? 깨닫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So learning science is was 되겠네요. 여기 found 과거니까 learning science was interesting.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 보통 깨닫게 되었어요. 뭐가 과학을 배우는 것이 어떻다는 사실을 재미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보통 과학을 learning science 하는 것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 interesting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so learning science was interesting. 그러므로 과학을 배우는 것은 learning science는 was interesting. 어땠다? 과학을 배우는 것은 어땠다? 흥미로웠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걸 가지고 learning science was interesting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뭐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배우는 것이, 과학 배우는 것이 재밌다. 그러니까 얘는 몇형식이 될 거고 5형식이 될 거고 보호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그래서 이거 불완전 타동사고 5형식이고 5형식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하고 똑같은 구조다? make a 어떤 하면 무슨 뜻인데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find a 어떤 하면 비슷하게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고 하는 5형식의 두 번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쓰면 얘는 이거고요. 얘가 동사죠. 그럼 얘는 뭐냐? 어찌 깨닫게 된다? 일반적으로 깨닫게 된다 되었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modifier 수식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면서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냐면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까? 빈도부사라고 외웠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지금은 일반동사죠. 일반동사 앞에 와있는 빈도부사. 부사라고 하는 순간 M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보통 과학 배우는 게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고요. 저는 형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의 구성 성분을 계속 쓰래요. S, V, O, 뭐, M, C 뭐 계속 쓰랍니다. 그 다음에 몇 형식인지 인정을 쓰려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뭔 얘기하냐. The house feels empty without the children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기겠죠? 누가 어떻다? 집이 텅 비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빈 것처럼 느껴져. 그 다음에 without the childre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이들이 없어서란 뜻이죠. 왜 집이 텅 비게 느껴지니? 아이들이 없어서.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 집은 아이들이 없어서 텅 비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왜 she라고 썼느냐? 보호라고 썼느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The house is empty. 집이 텅 비어 있다. 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를 쓰나 거의 똑같은. 얘 is를 쓰면 집이 텅 비었다, 어떠니 어떻다 된 거고, feels를 쓰면 그 뜻을 요만큼 바꿔서 집이 텅 비었다가 아니고 텅 비게 느껴진다. 집이 텅 비었다란 얘기나 집이 텅 비게 느껴진다나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집이 빈 것 같아, 집이 비었어, 아이들이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얘 동 위에 1번 문제처럼 풀면 얘를 보고 얘가 필요한 동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겠죠. 불완전 자동사로 만들어진 이 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완전 자동사였고요. 그냥 can you leave me some money for the bus 하고 있죠. Can you leave me some money for the bus? 일단 모든 문제를 풀 때 뭐 문법 문제든 뭐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석은 되어 줘야 돼요. 그럼 해석이 되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can you leave, 부탁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누구한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한테? me한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money for the bus 하고 있죠. Some money for the bus. Can you leave me some money for the bus?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거 있죠. Some money for the bus를 분리시켜놨지만 이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some money for the bus가 해석하면 뭐기 때문에, 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버스를 위한 약간의 돈. 지금 보니까 상대방에게 나 오늘 못 탈 일이 있는데, 버스 탈 일 있는데 돈 좀 뭐 해줄 수 있나요? 남겨줄 수 있냐고. 됐습니까? leave의 뜻은 뭐 떠나다란 뜻도 있고 남겨두다란 뜻도 있는데 좀 두다란 뜻입니다. 어디 좀 놔두다.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버스 탈 일 있는데 버스 탈 돈 좀 어디 좀 뭐 테이블 같은데 이런데 leave 해두실 수 있나요? 놔두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한테 이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는 for the bus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modifier 수식어라 합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부사적 수식어가 있죠. 이거 without the children은 부사적 수식어고요. 얘는 형용사적 수식어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으로 뭐라고 써야 되겠다. 일단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whom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쵸? 그러면 나에게 버스를 위한 약간의 돈, 버스 탈 약간의 돈 했으니까 얘는 무엇이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겠죠. 여기는 이렇게 쓸 거고요. 너 나한테 엄마 저한테 버스 탈 돈 좀 남겨두실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에게를이죠. 에게를.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래서 leave a b의 구조는 a에게 b를 남겨두다 뜻입니다. 에게를이죠.
Can you leave some money for the bus? 버스 타기 위한 돈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주어고요. 얘는 동사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The guidebook we bought explained everything. 자 지금 뭐 중1에서 2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문장 만나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뭡니까? It explained everything이죠. 됐습니까? It explained everything의 뜻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줘. 그럼 지금 얘가 뭐가 it이 됐단 얘기냐 하면 The guidebook we bought가 it이 됐단 얘기죠.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끊어읽기를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얘기냐 하면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The guidebook we both explained everything.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샀던 가이드북이 안내책자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우리가 샀던 그 안내책자가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해줬어. 뭐 어디 뭐 이제 뭐 여행 가면서 뭐 해외 여행 가면서 뭐 중국 여행 가면서 뭐 가이드북을 하나 샀겠죠. 샀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행 잘할 수 있게 모든 게 세세하게 잘 설명돼 있어라고 돼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게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 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해야 되고 요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it이 됐는데 이게 주어 역할인데 그 안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수식어죠. 형용사적 수식어죠. 그래서 the guidebook은 주어고 we bought는 가이드북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수식어. 어떤 책? 우리가 샀던 책. 그 다음에 explain은 동사죠. 그 다음에 everyth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설명해줬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겠고 object라고 쓰겠죠. 그렇다면 얘는 몇 형식이다? 3형식이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사용된 동사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얘들은 몇 형식, 무슨 동사다? 동사의 종류를 얘기하라 그러면 얘들은 뭐다? 보호 있습니까? 보호 없죠. 그래서 둘 다 완전 타동사들이죠. 완전 타동사로 몇 형식 만드는 거 봤고 사형식 만들었고 완전 타동사로 만들 수 있는 건 사형식과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attitude made him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is attitude가 뭐했다? made 했다. 그럼 문장에 가장 중요한 게 동사고 그 앞에 있는 얘가 주어겠죠. 그의 태도가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이죠. whom. 누구를? him을. 그 다음에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의 뜻은 동료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는 이라는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죠? 그의 태도가 그를 만들었는데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 하게 만들었대요. 동료들에게 매우 인기, 그러니까 뭐 태도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회사에서 동료들과 잘 원만하게 못 지내봤나 봐요. 그래서 매우 인기 없, 그의 태도가 그를 매우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없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make, a, 어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몇 형식이라고 쓰면 되겠다? 바로 5형식이고 그러면 힘은 이 문장의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는 목적격 부호죠.
So, 자 그러면 5형식일 때마다 선생님이 so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His attitude made him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 So, he was very unpopular with colleagues. 그는 어땠다? 동료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었다. So, he was very unpopular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은 he was가 된다는, he was very unpopular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형용사로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사의 종류는 뭐겠다? 불완전 타동사죠. 보호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있다란 얘기나 불완전 타동사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계속해서 Anne's alarm clock ran for half an hour before she awok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찾으면 누가? 다 이러고 있죠. 엘렌의 알람 시계가 뭐했다? 울렸다. 주어와 동사죠. 그 다음에 for half an hour의 뜻은 뜻이 뭐니까 30분 동안이란 뜻이죠. 30분 동안 그쵸?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30분 동안 for half an hour. 그 다음에 before she walk의 뜻은 뭐니까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겠다? 1형식이죠. 그러면 for half an hour 밑에는 부사적 수식어, before she walked도 마찬가지 부사적 수식어. 얼마나 오래 올렸는데? 30분 동안. 언제 올렸는데? Annie 깨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 가지고 1형식, 2형식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장의 길이는 5번 문장이 제일 길죠. 됐습니까? 하지만 기껏 해봤자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길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1형식이고 그러면 동사의 종류는 보고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라고 하겠죠. 이런 애를 보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동사의 종류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목적어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한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an old cardboard box makes a comfortable bed for a kitten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 누가다? 오케이. 그래서 an old cardboard가 makes 한다 a comfortable bed for a kitten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make의 뜻을 제발 이제는 만들다 라는 뜻으로만 알면 안 돼. 지금 make의 뜻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뜻이죠. 그쵸? 만들다가 아니에요. 지금 make의 뜻이.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makes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는 makes 대신에 becomes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He becomes a doctor. 그럼 의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He is a doctor 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makes 대신에 뭐까지도 쓸 수 있다? is까지도 쓸 수 있단 말이야. An old card box is a comfortable bed for a kitten 하고 있죠. 그래서 낡은 판지 상자가 뭐이다? 새끼 고양이를 위한 편안한 침대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 위에 만약에 2번 문제처럼 푼다면 뭐라고 쓰냐? 2번 문제처럼 푼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이거라고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따로 한다면 얘는 꾸며주는 말이죠. 아이 뭐 새끼 고양이를 위한 편안한 침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makes에다 뭐라고 써놨냐? 불완전 자동사라고 써놨단 말이야. 불완전. 여기 c라고 쓴 게 있으니까 5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자동사란 말이에요. 불완전 자동사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 되겠다? 2형식인 거죠. 그 다음에 Dave made a film about her life 하고 있습니다. Dave made a film about her life. 그래서 누가다? 아이고 데이가 문메이드 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film은 film인데 어떤 about her lif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hey've made a film about her life. 근데 뭐 만들었답니다. 뭘 만들었대요?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그녀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2번 문제처럼 푼다면 they가 주어고요. have made가 동사죠. 그 다음에 a film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about her life는 film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죠. 그래서 여기다 무슨 동사라고 쓰겠습니까? 부호가 필요 없죠. 그러면 그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완전 타동사죠. 완전 타동사로서. 해석은 그들은 그녀의 삶에 대한 영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make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make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 make가 무슨, 너는 make라는 동사에게 너는 무조건 뭐 완전 타동사 해야 돼. 너는 무조건 완전 자동사 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make가 완전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불완전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겠다? 얘는 3형식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Father made me a toy horse using just some straw 하고 있죠. Father made me a toy horse using just some straw. 그래서 straw의 뜻은 지푸라기죠. 물론 빨대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다? Father가 made 했대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이죠. 이쯤 되면 눈치가 오죠. 좀 이따가 몇 형식이라고 쓸지.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Father made me a toy horse. 그 다음에 using just some stra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아빠가 만들어줬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장난감 말을. 어떻게? 그냥 지푸라기를 약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Using just some straw 해서. 약간의 지푸라기만 사용해서 나에게 장난감 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뭐 약간의 빨대일 수도 있겠네. 빨대를 사용해서 장난감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길쭉하게 생겼고 속이 비어있는 어떤 원형의 물체를 가지고 지푸라기하고 빨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속이 비어있고 길쭉하게 생겼죠. 가지고 장난감 말을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해석은 됐고요. 그러면 얘가 father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얘는 indirect object고 그 다음에 a toy horse가 direct object고 그 다음에 얘는 modifier 어떻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란 얘기는 지금 이번에 메이크는 무슨 동사로서 사용됐다? 수여 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의 동료는 보호가 필요 없죠. 보호가 필요 없으면 일단은 어떻다? 완전하고 목적어는 있어야 되니까 완전 타동사로서 아빠가 나에게 장난감 말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는데 그냥 빨대를 약간 사용해서 지푸라기를 약간 사용해서 just using just some straw.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his first novel made him rich and famous 하고 있죠. 계속해서 make가 사용됩니다. make가 온갖 make가 문장에 나올 때마다 동사의 종류가 달라져. 어떨 때는 불완전 자동사, 어떨 때는 완전 타동사, 어떨 때는 완전 또 타동사. 그 다음 문장 His first novel made him rich and famous의 뜻은 누가다? 그의 첫 번째 소설이 만들었다네요.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를. 그 다음에 rich and famous 어떤 시들이네. 어떤 시들 부유하고 유명한이죠. 어떤 부유한, 어떤 유명한. 문장의 구조가 make a 어떤이죠.
그럼 이제 몇 형식이라고 그러겠어요? His first novel made him rich and famous, so he was rich and famous. 그래서 그는 어떻고 어때졌다? 부유하고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So he was rich and famous.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겠다? 5형식이죠, 5형식. 그의 첫 번째 소설이 그를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So he was rich and famous. 그래서 그는 부유하고 유명해졌다. 그래서 his first novel은 주어, made는 동사,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 보호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의 종류를 쓰라 그러면 보호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풀이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려 그러면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어느 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을 몰라서 틀렸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make 동사가 1번부터 4번까지 사용되는데 2번, 3번은 불완전 타동사였고 근데 불완전 타동사도 하나는 수여 동사였고요. 하나는 그냥 3형식 동사였습니다. 게다가 이 1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런 건 거의 여러분들 make가 되다란 뜻으로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make가 이렇게 become이랑 같은 뜻으로 고등학교 읽기에는 많이 나올 거니까 make를 제발 만들다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find를 찾다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듯이 find A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1번 문장이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문장입니다. 오케이, 이제 keep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keep이, 와우. 4번부터 8번까지는 다 keep이야? 알겠습니다. 아, 5번부터네. 그럼 keep이 들어있는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Okay, the salmon won't keep till tomorrow 하고 있다. The salmon won't keep till tomorrow.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e salmon won't keep. keep이 뜻이 많은데요. 일단 salmon의 뜻은 연어죠. 그렇죠? 연어. 그러면 till tomorrow의 뜻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다가 여기 있고요. salmon이 won't keep 할 거다. 그 다음에 till tomorrow는 till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들은 till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만난 거는 until입니다. until. 근데 until하고 till은 똑같은 뜻이에요. 까지입니다. 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라는 뜻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뭐 이게 뭐 보호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동사라고 keep이 무슨 동사라고 쓸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 그쵸? 보호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뭐다? 완전 자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럼 keep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신선함을 유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가 신선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 먹어도 될까? 연어를 사왔어 마트 갖고. 와, 연어 좋아하는데 내일 먹어도 될까? 오늘 먹어야 될까? 그랬더니 연어가 내일까지 신선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연어는 내일까지 신선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몇 형식이 된 거다?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1형식. 오케이, 뭐밖에 안 남았냐? 주어랑 동사 빼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till tomorrow 밑에다가는 부사적 modifier 수식어라 쓰겠죠. 그래서 연어가 내일까지 신선하진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should keep calm in an emergency 하고 있죠. you should keep calm. 그러면 너는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한답니다. 넌 침착해야만 돼. You should keep calm. 그 다음에 in an emergency의 뜻이
비상 상황에서란 뜻이죠. 응급 상황에서, emergency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위급할 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침착해야 된다? In an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come의 뜻이 침착하니야. 슬슬 선생님이 뭔 얘기 하고 싶겠죠. 그럼 무슨 시다? 어떤 시죠? 그쵸? 그럼 어떤 시란 얘기는 이제 keep한테 얘기하겠죠. 얘가 어떤 시란 얘기는 keep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You should be calm 해도 된다. You should be calm. 넌 침착해야만 돼. In an emergency. 언제? 응급 상황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쭉 써보면 keep 대신에 you should be calm 해도 된다는 얘기는 you가 주어고 should keep이 동사고 얘가 뭐란 얘기야? 보호란 얘기죠. 그럼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고. 됐습니까? you should be calm이나 you should keep calm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넌 침착을 유지 keep을 쓰면 넌 침착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얘기고 You should be calm 하면 너는 침착해야만 한다는 얘기고 뭐 침착을 유지해야 된다나 침착해야만 한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의 종류에다가 뭐라고 쓰겠다? 어 보호가 필요한데 목적어는 필요 없네. 그래서 얘는 뭐다?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고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겠죠. 너는 응급 상황에서 침착을 유지해야만 돼. 침착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keep that dress if you like it 하고 있죠. You can keep that dress if you like it.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You can keep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You can keep that dress. 그 다음에 if you like it의 뜻이 만약 네가 그게 마음에 든다란 뜻이죠. 마음에 든다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신은 저 드레스를 가지고 계셔도 돼요.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뭐 이제 뭐 드레스 같은 거 이런 거 뭐 맞춤 옷 맞춤 하는데 갔는데 뭐 이렇게 드레스 하나 맞췄나 봐. 근데 맞췄는데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 실수로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완성품은 뭐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실수로 뭐 분홍색으로 만들었어. 그럼 내가 당연히 이제 아 이거 뭐 환불해주거나 뭐 교환해주세요 막 이러겠죠. 뭐 그랬더니 뭐 그 뭐야 옷 맞춤 했는데 하는 데서 어차피 자기들이 실수한 거니까 파란색 드레스 만들어주면서 아 분홍색 드레스 그러면 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어차피 뭐 그거 뭐 잘못 만든 건데 뭐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 뭐 이런 뜻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you can keep that dress if you like it의 뜻은 뭐 해석은 만약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드시면 드레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you가 주어고 can keep이 동사고 그 다음에 if you like it은 만약 그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라는 조건에 부사절이라고 쓰는 순간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다? M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죠. 수식어. 그러니까 지금 M이라고 쓴 부분들은 문장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저 드레스 가지고 계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keep이라는 동사가 동사의 종류는 보호가 필요 없는 대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에 완전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뜻에 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형식인지 물어보신다면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고요. 해석은 뭐 다 해드렸죠. 됐습니까? keep이 이렇게 지금 막 1형식부터 2형식 됐다 3형식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올 8번은 4형식인가? 1, 2, 3, 4니까 4형식인가? Okay, these gloves will keep your hands warm 하고 있죠. These gloves will keep your hands warm.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글러브가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갑이 네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이 뭐냐? So your hands 시제가 미래네. 그러니까 so your hands will be warm이죠. 됐습니까? 이 장갑이 네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면 그러므로 누가 다 네 손이 따뜻해질 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몇 형식에 왔을 거 뭐 마음속에 다 보이죠. 그래서 끝날게 보면 누가 다? These gloves will keep 이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시죠. 그래서 이 장갑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뭐 해줄 거다? Your hands를 warm한 상태로 keep 시켜줄 거다. So your hands will be warm thanks to these gloves. 네 손은 따뜻해질 거야 이 장갑 덕분에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주어고 will keep이 동사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 보호니까 몇 형식이겠다? 5형식이겠죠. 이 장갑이 너의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그래서 네 손은 따뜻해질 거야.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보호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니까 어떻고 어떻다? 불완전하고 타동사죠. 됐습니까? 이 장갑이 너의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자, 그래서 쭉 킵에 대한 얘기도 봤더니 킵이 신선함을 유지하다 라는 뜻도 있대요. 신선함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누가다로 끝나는 문장 1형식도 됐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calm은 you should be calm 하고 똑같으니까 2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저 드레스를 3형식이고요. 이제 keep A 어떤에서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5형식도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find가 쭉 나오네요. find가 다양한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found $10 note. 뭐 note는 공책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10 note가 아니고 얘는 bill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bill. 얼마 전에 봤죠? 리더스뱅크 하면서 I found $10 bill on the pavement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깨보면 누가다? I가 found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10 no.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도로에. Pavement는 뭐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얘기합니다. 포장된 도로. Pave가 P-A-V-E Pave가 포장하다. 그러니까 뭐 길 위에서 이런 얘기하면 인도에서 뭐 보도에서 이런 뜻입니다. 길 가다가 $10짜리 지폐 발견했단 얘기입니다. I found $1 note, $10 bill on the pavement.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분석해보면 누가 다구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발견했다의 목적어구요.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동서의 종류를 얘기하면 보호가 필요 없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완전하고 타동사다. 그리고 외정식이겠다? 3형식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ny found us office facilities in New York 하고 있죠. Tony found us office facilities in New York. Facility 하면 용품, 뭐 자재, 자, 뭐 이런 겁니다. Facility.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누가다? 누가다? Tony가 found 했대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Tony found us office facilities in New York의 해석은 Tony가 found 해줬단 말이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Office facilities를. 어디에서? 뉴욕에서. 토니가 우리에게 사무용품들을, 사무실에서 쓸 용품들을 뭐 해줬다? 찾아줬단 얘기입니다. 뉴욕이란 동네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썼으니까 이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하면 토니가 주어고 파운드가 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 해줬다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indirect object고 얘는 direct object죠. 토니가 우리들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여러가지 뭐 책걸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펜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썼으니까 부사적인 수식어죠. 그럼 얘는 몇 형식이겠다? 얘는 4형식이겠죠. 예,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found his new job rather boring 하고 있죠. He found his new job rather boring.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He found다. 누가다 바로 쓸까요? He found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ther boring 이라고 써있는데요. 이제 rather는 여러분들 앞으로 되게 많이 만나볼 단어예요. rather의 뜻은 뭐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냐 하면 지금 이거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다소, 약간, 살짝. 'He found his new job rather boring.' 그럼 rather boring의 뜻은 약간 지루한이죠. 약간 지루한, 약간 지루. 어떤 일? 어떤 일? 약간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여기다가 몇 형식이라고 쓸 것 같죠. 그렇죠? 그럼 he found his new job rather boring의 해석을 먼저 하라 그러면 그는 그의 새로운 직장이 어떻다는 사실을, 약간 지루하다는 사실을 뭐 했다? 깨닫게 됐단 얘기죠. 그럼 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갑자기 뭐라 그랬죠? So his new job 시제가 과거네? was rather boring. 그래서 그의 일은 어땠다? 약간 지루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새로운 일이 약간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으면 그래서 그의 일은 어땠다? 약간 지루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5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이니 뭐니 뭐니 했으니까 이제 sv 썼고 얘는 이제 목적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겠다?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쓰라 그러면 얘는 보호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한 뭐다?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새로운 일이 다소 뭐 레더의 보통 해석은 다소 약간 이런 뜻입니다. 다소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일 지루하네. My job is boring.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3번 문제 의도가 있어. 똑같은 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때마다 또 끊어읽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형식도 달라지고 몇 형식인가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동사의 뜻을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make 같은 경우에 비동사와 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되다 라는 뜻으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keep도 막 신기한 뜻이 있죠. keep이 신선함을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리더스뱅크 할 때 자꾸 물어보잖아. 이게 여기서 여 뜻이 많은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겠니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 맘대로 한 명이 바뀌어. 그래서 킵도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이 뜻으로 써, 여기 보세요. 자동사라고 써있잖아. 자동사. 신선도를 유지하다. 오래가다. 내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죠. 자동사. 완전 자동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finish up the pie. 파이 다 먹어라. The pie won't keep 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 pie가 오래 못 갈 거야. 신선하지 못할 거야. 이럴 때 완전 자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읽기는 내가 당연히 어떤 뜻이라고 알고 있던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그러면 앞뒤 전체 내용을 이렇게 잘 파악해 봤더니 내가 이 단어의 뜻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전체 글에서 이게 이 뜻일 리가 없어.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사 한 형식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파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 완전 자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볼 문장을 내가 끊어읽기를 할 건데, 끊어읽기 하면 전부 다 이것 빼고 이것 쓸 일 없고 이것 쓸 일 없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남아있는 덩어리는 다 얘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끊어읽기 쭉 했는데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누가 나를 찾고 나면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말밖에 안 남아요. 미리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자동사를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형식 운영에서는 주어 동사로서 문장이 형식적으로, 형식 내용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when, where, how, why가 있어야지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나눠놨냐,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다라는 거 네 가지는 다시 또 알아두셔야 돼요. 문장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성분은 명사가 할 수 있는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네 가지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여기서 다룰 것은 누가 다 빼고는 목적어도 없고 보호도 없는 것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I've lived in the same house for years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다? I've lived th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이 집에서 몇 년 동안, 나는 똑같은 집에서 여러 해 살았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가 누가고요? 얘가 동사죠. 남아있는 거는 am이라고 쓸 녀석밖에 안 남았어. 부사적 수식어들. 나는 똑같은 집에서, 그 똑같은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 여기도 보면 뭐 나는 수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데, 얘가 얼마나 오래고 얘가 어디서 있고, 남아있는 건 누가 다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일형식이라 하고, 그래서 이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완전하고 보호도 보호가 필요 없고 완전하고 목적어도 필요 없다.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s looking for her contact lens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녀가 콘택트 렌즈를 찾고 있다죠.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끊어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 읽어도 되는데, 얘를 여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는 요렇게 끊어 읽겠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자, 사실은 얘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내가 설명하는 걸로 하면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삼형식에 가 있어야 돼, 내 설명으로 하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끊어 읽겠다는 얘기냐면, 난 이렇게 끊어 읽겠다는 얘기야. 뭔 차이인데요, 선생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뭐 한다, 그치?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자, 나는 여기다 얘를 놔두지 않겠어. 왜냐하면 look for의 뜻은 무슨 뜻이고, 찾다죠, 찾다. 그러면 찾다 뒤에 얘 녀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look for의 목적으로서 얘가 왔고, 그럼 목적어, 여기 주어,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풀면 얘가 주어고, 이 부분이 동사고,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다. 그리고 얘는 삼형식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쳐다보는 중이다. 뭐를, 뭐, where라는, 뭐, where는 아니면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녀의 콘택트 렌즈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일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형식일 수도 있고 삼형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 문장은 her idea will never work in practice 하고 있죠. her idea will never work in practice. 그래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work가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 뭐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란 뜻일 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면 be effective하고 같은 뜻입니다. be effective. 됐습니까? effective가 효과가 있는 이고요. 형용사니까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뜻이에요. be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란 단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읽기에서 많이 만나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her idea will never be effective in practice 이런 뜻인데요. 그럼 지금 얘가 work가 지금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왜 완전 자동사냐, 왜 완전 자동사냐. 오케이. 끊어있게면 누가 그녀의 생각이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앞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얘를 표시하면 주어고 이 부분이 동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동사지만 얘들은 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동사고 부사고 이렇습니다. 동사 덩어리로 보면 돼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절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놓고 얘는 in practice의 뜻이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몇형식이 된 거다? 주어 동사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가 된다 얘도. 됐습니까? 자, 얘는 지금 요 문장 말고, 요 문장 말고 나 같으면은 이번 문장에다가 이거 대신에 이걸 쓸 거예요. She will arrive in 구미. 이 문장을 차라리 써놓겠어. She will arrive in 구미 뭐 at 9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내가 쓴 문장의 뜻은 그녀가 뭐 할 거다? 도착할 거다. 어디에? 구미에. 몇 시에? 9시에. 해서 arrive가 자동사란 얘기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arrive in을 합쳐서 뭐라고 볼 수 있다? 도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ook for를 합쳐서 무엇 무엇을 찾다라고 동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는 밑에 설명이 있을 테니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가 준비되어 있나? 준비되어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모두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서 일형식 문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라는 말은 누가 태양이 뭐한다 뜬다 라는 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동쪽에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서 라는 말은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태양이 뜬다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대부분의 일형식 문장은 부사를 동반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일형식의 문장 속에는 뭐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다? when, where, how, why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when, where, how, why 같은 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걔들은 m이라고 표시하겠죠. 부사적인 수식어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부사가 없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문법적으로는 부사구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사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사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의미적으로 완전하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야 그 사람 언제 여기 도착해? 근데 9시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9시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도착하냐고 물었는데 9시에 라는 말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는 부사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분석할 때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해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문법적인 걸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형식 문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Mary can sing beautifully 하고 있죠. 그래서 Mary can sing beautifully의 뜻은 Mary가 노래할 수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아름답게. Mary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는 이렇게 am이라고 쓰는 거죠. beautifully는. 그래서 일형식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The castle stands on the, on the hill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 어떤 성이 서 있대죠. 그렇죠? 성이 서 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언덕 위에 라고 하고 있죠. 성이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주어 동사고 얘는 modifier니까 얘도 일형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y lay on the grass with their eyes closed 하고 있죠. 그러면 남자애들이 뭐에 있다? 누워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잔디밭 위에. 그 다음 with their eyes closed 뜻이 그들의 눈을 감은 채로 라는 뜻이죠. 눈을 감고 잔디밭 위에 남자애들이 누워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눈을 감은 채니까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도 부사적 모디파이어고 얘도 부사적 모디파이어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일형식 문장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 부분만 있어도 된다. 칼라로 표시되어 있는. 근데 얘들이 있어야지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야지 의미 전달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lay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뭐 중학교 1 올라갈 때 그 겨울방학 때 뭘 열심히 외우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lie가 있죠. lie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lied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더라? lay, lane 이럴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뜻일 때 lie였습니까? 거짓말하다 라는 lie였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의 lie였어요? 눕다 라는 뜻의 lie였죠. 그럼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났죠. 그쵸? 어떤 얘기로 이어졌던가요? 뭐도 있다. lay, laid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다? nota, 두다 라는 뜻이었죠. 또는 뒤에 뭐 lay eggs 이런 거 보면 뭐 알이나 새끼를 뭐하다? 낳다 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얘하고 생긴 게 똑같으니까 얘 이 lay가 이 lay인지 이 lay인지 lie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lay의 원형인지 구분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눕다 하고 놓다 하고 비교해보면 눕다 라는 말 뒤에는 붙일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눕다 나는 침대를 눕다 이럽니까? 이런 거 못 붙이죠. 그쵸? 그 말은 이 뜻일 때 뭐를 가질 수 있다 없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겠어요? lie가 눕다란 뜻일 때 무슨 동사라 그러겠다? 자동사라 하겠죠. 자동사. 뭘 붙이면 어색하니까. 목적어를 붙이면 어색하니까. 됐습니까? 근데 lay는 무엇 무엇을 놓다, 무엇 무엇을 두다, 무엇 무엇을 놨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고 그 말은 얘는 뭐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lay는 그럼 무슨 동사다? 얘는 타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예문에 있는 이 lay는 뭐의 무슨 형태? lie의 과거형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lay하고 이 lay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또 with their eyes closed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배웠느냐
with a 어떤 할 때 배웠어. with a 어떤 할 때. with a 어떤. 여러분들 이게 언제 배운 거냐면 중3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배운 거야. 기말고사 칠 때 배운 건가? 뭐뭐 한 채로 란 뜻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읽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뭐 때문에 많이 나오느냐? 여기에 closed가 써야 되냐? 아니면 closing이 써야 되냐?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냐? 아니면 뭐뭐를 하고 있는이 와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만나본 적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eyes가 close를 합니까? close를 당합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They close their eyes. 그들이 눈을 감는다라는 표현을 they close their eyes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their eyes는 원래 close에 무슨 어 할 놈이 목적어 할 놈이 꾸미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된다. 라 했었어요. 오케이. 뭔 얘기 하나. 뭐 팔짱을 낀 채로 이런 거 할 때 했었어요. 됐습니까? 이건 뭐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오면 그때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집중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지? 제가 문법 수업하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지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전부 다 뭐 그 누가 다 빼고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자동사고 일형식 문장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요. 이 녀석 때문에 B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She is looking for her contact lens. 이걸 때문에 이제 B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설명하고 나서 뭐랑 비교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이런 표현들하고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turn on 하고 비교할 거예요. 왜 비교하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believe in, 그 다음에 long for,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를 설명한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색칠한 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지금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그 뭐야 품사는 다 동사 덩어리죠. 동사 덩어리. 턴온도 뭐뭐를 켜다라는 동사 덩어리잖아요. 턴온도 뭐뭐를 켜다라는 동사고 뭐 believe in 뭐뭐를 믿다. 그다음에 뭐 long for 뭐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 long for.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는 뭐 이거 to가 뭐니까 조심해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무슨 뜻이었어요?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이었죠. 학수고대가 뭐예요? 엄청 뭔가를 기대하는 거. look forward to 뭔가를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빨리 뭐가 되기를 막 빨리 뭐 여기 our vacation 왔으니까 뭐 휴가를 막 기대하는 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다 동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동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얘들하고 여기다가 turn on도 설명하겠다고 얘기 안 했고요. 얘들 설명하고 나서 turn on하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하겠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 자, 설명. 동사 플러스 전치사 또는 동사 부사 이게 동사 부사네요. 동사 부사 전치사. 어쨌든 뭐가 있어서 동사처럼 쓰이는 애가 있다. 어쨌든 전치사가 있어서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니까 구란 말을 또 하고 있죠. 동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루어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다. 마치 묘정식처럼 쓰이는 애들이 있다. 마치 삼형식 동사처럼 쓰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동사 자체만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끊어있게 할 때 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look for가 찾다란 뜻인데 요렇게 하면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요렇게 끊어있고 읽어서 얘를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녀가 콘택트 렌즈를 찾고 있다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쳐다보는 중이다. 어디를 향해서?
그녀의 콘택트 렌즈들을 향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면 그녀의 콘택트 렌즈들을 향해서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에 있는 거라고 볼 수 보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해서 얘를 동사 덩어리 보고 얘를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목적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게 그게 더 편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동사 자체만 놓고 볼 때란 얘기는 이제 어디에서 끊었을 때에 대한 얘기냐면 동사 자체를 본다 했으니까 여기서 끊었을 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끊었을 때 얘가 완전 자동사고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지만 그래서 얘가 완전 자동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란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완전 자동사지만 이를 묶어서 하나의 동사의 덩어리로 보고 타동사로 취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 선생님처럼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그 문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걸 자동사로 보는 건 이렇게 끊겠단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do you believe 하면 너는 믿니 해놓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근데 where로 보니까 너무 이상해. 신 속에서 믿냐 이러니까 너무 억지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끊고 넌 믿니 해놓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너는 신의 존재를 믿니 이 뜻이거든요. 자, believe 같은 경우에도 believe의 뜻이 좀 다르고요. believe in의 뜻이 좀 다릅니다. believe는 그냥 믿다고요. believe in 하면 존재를 믿다란 뜻입니다. 존재를 믿다. 존재함을. 그러니까 너는 신이 존재함을 믿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넌 신을 믿니가 아니고 그냥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여기 요렇게 끊고 얘를 몇 형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형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얘를 뭐로 본다? where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은 얘가 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로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좀 이따가 턴온하고 비교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She longed for the chance는 chance인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She longed for the chance to speak to him in private. In private은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봤냐? In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하고 똑같다? 이 뜻하고 똑같다고요. 무슨 시? 어찌시죠? 사적으로 이 말이죠. 사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말고 단둘이서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대했다. where란 말이에요. 요렇게 끊으면 where 어디를 향해서 쳐다봤다. 기회를 향해서 쳐다봤다인데 우리말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녀가 기대했다. 무엇을? 기회를.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그에게 사적으로 딴 사람도 없는 곳에서 뭐 할 기회? 얘기를 나눌 기회를 longed for 했다. 자, 이거 원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 긴이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고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long for 해서 무엇을 고대하다. 그는 그와 to him에게 in private하게 privately하게 speak 할 chance를 그러니까 딱 뭐 포착하고 기다 언제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기다렸단 얘기입니다. 뭐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에 wait for도 있죠. wait for도 타동사로 보는 것이 좋다. long for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렇게 보면 완전 자동사고 얘가 뒤에 전부 다 뭐 where나 아니면 where나 이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맙시다. 어떻게 봅시다? 요렇게 봅시다. 해서 3형식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예요. 그 다음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나는 정말로 뭐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우리들의 방학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look forward to는 여러분들 뭐가 기억납니까? look forward to는 이 to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가끔씩 들긴 하죠. 뭐 이걸 응용해서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원투 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만드는 방법이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에 가는 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표현은 나는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I am 뭐 looking 뭐 really 넣어도 되고 뭐 강조하고 싶으면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고 부사니까 어차피 looking forward to go ther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설명했는 거? 그쵸? 이거 이제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 이것도 거기에 가는 것이고 이게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이게 거기에 가는 것일 것 같잖아. 그쵸? 자, 얘를 보고 똑같은 투지만 얘는 투 부정사의 투라 그랬어. 투 부정사의 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투는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의 투기 때문에 I go to school 할 때 똑같은 투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거기에 가는 것이 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뒤엔 동사 원형이 오니까 얘는 투 부정사의 투네. 근데 얘는 이 뒤에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oing 되어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our vocation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투입니다. 이건 여기에 go 되어 오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렇게 끊으면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forward가 앞쪽으로 란 뜻이야. 앞쪽으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정말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야. 내가 앞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ere에 대한 대답.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동사의 덩어리로 보고 얘를 what에 대한 덩어리로 보자. 그리고 얘를 삼형식으로 생각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forward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동사, 부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된 게 요걸 얘기하는 거야. 동사, 부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것도 동사의 덩어리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C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뭘 더 하겠다 그랬죠. 자, turn on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했어요. turn on. 자, 일단 believe in하고 그러니까 대표로 believe in 데리고 아 long for, long believe in은 뭐지? long for를 데리고 올게. long for가 무엇 무엇을 향해 뭐뭐뭐뭐를 향 향해 원래 영어스럽게 하면 뭐뭐를 향해 그리워하다 뭐 기대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덩어리 지어가지고 뭐뭐 고대하다 뭐뭐뭐 아주 아주 뭐 막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뭐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이 long for. 근데 생긴 게 두 단어로 동사가 된 게 비슷해 보여. 됐습니까? 근데 뭐 long for i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long for it 하면 이제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요렇게 해서 뭐 그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했는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부사예요. 얘는 전치사고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거 말고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대한다.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 누가 다 I가 long for 한다. 무엇을 it 한단 말이야. I long for it. 난 나의 휴가를 my vocation, my 뭐 휴가를 보자. I가 뭐 한다. long for my
Education.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켠다? I turn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 얘가 붙어있으면 안 된대. 그 다음에 나는 TV를 켠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대요. 오케이. 이거 뭐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동사라는 거 배웠어요. 이어동사. 이어동사란 뭐랑 뭐를 합친 걸 보고 이어동사라 그런다. 동사랑 전치사가 아니고 뭐?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거예요. 동사랑 부사가. 이 부사? 자. 지금 여기 있는 on은 여기에 있는 on은 지금 이제 켜다라는 얘기를 할 때 on은 on the desk 할 때 on하고 같은 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건 요렇게 합쳐져서 where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보고는 얘들이랑 똑같은 전치사라고 해요. 근데 on을 사전에 찾아볼까요? 이 간단한 단어인 on이 자 전치사로 나옵니다. 저 on a wall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벽 위에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on one foot 한 발로 뭐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자 여기 이제 부사로서 1번이야. 됐습니까? 부사로서 1번 어떻게네요. 이거 어떻게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turn on 할 때 이게 어떻게 켜져 있게 자가 turn on을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turn의 뜻은 원래 돌린다는 뜻이야. 돌린다. 그 옛날 이제 TV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처럼 뭐 버튼을 누르거나 뭐 리모컨으로 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스위치 같은 저런 거 불 끄거나 켜거나 할 때 하는 거나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켰단 말이야. 돌려서. 그러니까 턴어의 뜻은 돌려서 뭐된 상태로 만든다? 켜진 상태로 만든다는 뜻인 거야. 원래 단어가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돌린다. 무엇을 그것을 어떤 상태로? 켜진 상태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on the desk 할 때 그 on이 아니란 말이야. 부사로서 on이란 말이야. 그리고 turn on이 이런 게 뭐고 뭐라 그러고 이어동사고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뭐일 때는 그냥 명사일 때는 끝에 가도 되고 사이에 낑가놔도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얘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다시 말해 이어동사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이에 끼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어순주의 문법이라 그랬어. turn on it 하면 안 된다 했어. turn it on.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줬는데 이게 훨씬 더 이게 발음하는 게 turn on, I turn on it 하는 것보다 I turn it on 하는 게 훨씬 더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니까 이렇게 합쳐서 where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구분하고 있습니다. 짜증나요 이거. 네, 여러분들한테 한국 학생들이 이거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두 단어로 돼 있고 저것도 두 단어로 돼 갖고 동사가 되고 있는데 얘는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고 얘는 또 거꾸로 여기에다가 뭐 너 그거 믿어? Do you believe it in?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이에다 낑 걸어놓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 들어가면 안 된대. 이거는 전치사기 때문에 얘가 뒤로 못 가는, 얘가 중간으로 못 가는 거고요. 얘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정리하면 똑같이 생긴 on이
명 전치사일 때도 있고 알고 봤더니 부사일 때도 있더라. 턴온 같은 애들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학습이었어. 비교학습. 비교한 거였어. 턴온과 believe in, 뭐 long for 이런 게 뭐랑 다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로 사용되면 의미를 주의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예문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뜻이 많은 단어가 있는데, 뜻이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뭐랑 같이 익혀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문과 함께 이해해두면 단어의 뜻이 잘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doesn't matter to me what to do 하고 있죠. what you do 참. it doesn't matter to me. 그래서 it doesn't matter의 뜻은 상관없어 이 말이야.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자 이거 이제 이걸 지금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it doesn't matter 하고 뭐하고 똑같다? it isn't important to me what you do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matter가, 여러분들 matter라는 단어가 뭐 what is your matter 이럴 때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그럼 뭐 문제, 골칫거리란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doesn't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가 됐지만 얘 뜻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 빼고 it matters to me 하면 그건 중요해. 네가 무엇을 하는지는, what you do는 네가 뭘 하는지는 나한테 중요해. 됐습니까? 그래서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 여기에서 또 다른 문법은 우리가 뭘 고민해봐야 되냐 하면요, 다 설명하고 나서 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고요. 얘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tablet will start to work in a few minutes 하고 있죠. 태블릿이라는 게 이제 뭐 뜻이 많습니다. 요즘 태블릿 하면 뭐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걸 태블릿이라고도 하죠. 뭐 기본적으로 어떤 판때기 같은 걸 태블릿이랍니다. 어떤 판때기 같은 것을 태블릿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알약도 태블릿이라 그래요. 알약. 알겠습니까? 알약도 태블릿이랍니다. 태블릿 별뜻 다 갖고 있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알약이란 뜻으로 쓰는 거 뭐 메디슨이라든지 뭐 pill 이런 단어도 있어요. pill. The pills will start to work in a few minutes.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이 말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누가 뭐 할 거다? 약이 뭐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워크했듯이 일하다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뭐 그 뜻으로 하면 일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야. 근데 약이 일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는 약이 뭐하기 시작할 것이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워크했듯이 효과가 있다. be effective 여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tablet will start to be effective 이 말입니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다. 몇 분 이내로 그 약이 곧 효과를 나타낼 거예요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the tablet will start to work in a few minutes. 그래서 be effective, 그러니까 work가 뭐 work in the office 이렇게 하면 이때의 뜻은 효과가 있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일하다죠. 사무실에서 일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일형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t always pays to tell the truth 하고 있습니다. 자, pay의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돈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본 pay의 형태는 뭐 I paid 뭐 5,000원 for it. 내가 5,000원 냈다. 그거를 위해서, 그거 살려고 5,000원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paid는 뒤에 what이 와 있죠. 그럼 이거는 타동사로서의 pay의 뜻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단 말이야. 나는 5,000원 냈다. 근데 지금은 일형식이죠. 자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냐? 자동사로서 보답을 받는단 말이야. 보답을 받는다. 그래서 pay가 bring a good result. 뭐를 몰고 온다? 좋은 결과를 몰고 온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좋은 결과를 몰고 온다. 뭐, 수지 맞다라고도 얘기하죠. 수지 맞다. 뭐, 아니면 뭐, 보답 받는다. 이 뜻이란 말이야. bring a good result의 뜻이 pay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보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진실을 말하는 건 항상 보답을 받는다. 좋은 결과를 몰고 온다. 솔직한 게
뭐 이거하고 같은 말을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어 속담으로 얘기하면 honesty is good policy하고 똑같은 뜻이죠. honesty is a good policy. 맞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거 배웠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웠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 it always pays to tell the truth. 네, 뭐 이거 이외에 여기서 살펴볼 문법이 얘랑 얘에 대한 얘기 좀더 살펴봐야 볼 필요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dog will do as a table. 아, this log네요. this dog. this log, dog이 table 하면 안 되겠다. this log will do as a table for our picnic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하우에 대한 대답이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통나무면 통나무, 통나무가 좀잘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잘 역할을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딱 어울릴 거다. 이 통나무가 딱 어울릴 거야. 어떻게 우리들의 소풍 갈때 탁자 역할, 탁자로서 어떻게 역할할 거다. 어떻게 딱 맞을 거다. 우리 소풍 갔을 때 for our picnic을 위한 테이블로서 딱 어울린다. 딱이다, 딱! do의 뜻이 하다란 뜻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딱이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suitable, 적합한이란 뜻입니다. 적합한. be 붙였어요. 어떤 시 앞에 be 붙였어요? 적합하다가 되겠죠. 이 통나무가 적합하다.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통나무가 적당하다. 뭐로써? 소풍 갔을 때 탁자로서, 테이블로서. 여기에 올려놓고 좀 먹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ilk keeps much longer in a fridge라고 얘기하고 있죠. milk keeps much longer. 그러면 누가 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훨씬 더 오랫동안 이란 뜻이죠. 훨씬, 이게 비교급 앞에 much니까 이거 5종 세트 중에 하나죠. 훨씬 5종 세트. much longer, even longer, still longer, a lot longer, far longer. 훨씬 더 오래, 얼마나 오래, 훨씬 더 오래,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자, 보니까 얘들이 전부 일형식이란 걸 증명을 안 했네요. 그쵸? 일형식이란 거쭉 증명해보면, 일단, 우유가 remain fresh, 신선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keep이 뭐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다. remain 굳이 왜 썼지? be fresh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remain 뒤에 어떤 시나 be 어떤이나 똑같이 어떻다 만듭니다. 그래서 milk is fresh 이 말입니다. milk remains fresh. remain의 뜻은 남아있다라는 뜻인데요.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선함을 유지한다. 어떻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am이죠. in a fridge, where에 대한 대답이 am이죠. 그래서 modifier 붙고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일형식이 맞죠. 우유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얼마나 오래? 훨씬 더 오래. 어디서? 냉장고 속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일형식인 거 증명이 되죠.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it은 가주어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뭔가 좋은 결과를 brings good result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야. 주어 동사밖에 없죠. 이건 가짜 주어니까 이것도 주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일형식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삼형식 문장이야. 근데 얘를 일형식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얘를 왜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야. 이 시작할 것이다. 알약들이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그래서 얘는 사실은 삼형식 문장인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일형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일형식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뜻이 살짝 바뀝니다. 알약이 뭐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하면 일형식 됐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도 또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게 내용 이런 거야. 네가 뭐뭐 뭐 what you do는 나한테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네 맘대로 해. 나한테 안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게 말하는 사람한테 물음표 붙을 내용이 아니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사,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 네가 하는 건 나한테 안 중요해. 네가 뭘 하든 상관, 네 맘대로 해! 이 말입니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it doesn't matter. 이게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진짜 주어니까. What you do doesn't matter to me입니다. What you do doesn't matter. 네가 하는 일은 나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나한테 안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진짜 주어가 하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진짜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했던 다뤘던 문법이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늦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숙제로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0분 남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리뱅을 볼 시간이 있을래나? 8, 9, 10. 조금 더 하다가 8을 좀 하자. 자, 제가 좀 찾아보라고 한 거 제발 좀 찾아보세요. 네, 조금 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에 대한 얘기 설명하면 뭐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자, 이 형식 문장에 넣고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있어요. 불완전 자동사. 자,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뭘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뭘 쓸 거냐면 얘를 자꾸 쓸 거야, 얘를. 얘를 자꾸 쓸 건데 얘를 쓰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가 여 밑에다가 이 단어, 이 덩어리 또는 이 단어 밑에 왜 이거라고 쓰냐라고 얘기할 거냐면 뭐야? 쩔거려.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됐기 때문에 것이 뭐 됐거나 기본적으로 것이 것이다라는 의미를 만들고 있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시나 명사나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떤 명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밑에다가 C라는 설명할 건데 이거 어떤 명사나 형용사야. 근데 그 밑에 왜 이렇게 쓰냐?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이 그렇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계속해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쓸 거야. 당연히 동사에다 이렇게 쓰겠죠. 동사에다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어떤 동사에다가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냐면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비동사를 써도 계속 거의 똑같은 뜻이다.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분명히 스테이라든지 리메인 같은 거 나올 거야. 그럼 스테이나 리메인 대신에 여기다가 야 여기 뭐 이거 뭐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stays 돼 있는데 야 stays 대신에 is 써도 어차피 비슷한 뜻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r job sounds really interesting 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일은 정말 어떻게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일 정말 뭐 내가 하는 일은 말이야 뭐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했더니 내가 들어봤더니 와 재밌겠다. 재미있어. 네가 한 말이 어떻게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딱 봐도 동사고 얘는 어찌시니까 이렇게 쓰겠죠. 어찌 재밌는 진짜 재밌는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뭐라고 할 거다?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얘를 보고 보호가 필요하고 이 형식이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interesting의 뜻은 뭔데? 어떤 재미있는 이란 뜻인데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얘를 써도 뭐 틀린 문장입니까? Your job is really interesting. 이 일은 정말 재밌다. The movie is really interesting. 그 영화는 정말 재밌다. 계속 얘를 쓰나 똑같진 않지만 어때요? 비슷한 뜻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뭐 됐다. 어떠니 얘랑 붙였으면 어떻다 됐겠죠? 재미있느니 재미있다 됐겠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고 얘를 보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뭐라 그런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를 위해서 써놓은 건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설명할게. 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자, she turned pale 하면 pale의 뜻이 창백한이란 뜻이래요. 창백한. 핏기 없는 창백한. 그러면 she turned pale 하면 그녀가 창백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뭐 started to shiver의 뜻은 뭐하기 시작했다, 떨기 시작했단 얘기야. 그녀가 창백하게 변했고 그리고 떨기 시작했다, shiver 하기 시작했다, 덜덜덜 떨기 시작했다. 뭐 추운 물에 오래 있었나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법적인 설명에 대해서 여긴 잠깐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녀가 창백해졌다 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어떤인데, 얘가 왔는데, 얘기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She was pale 해도 그녀가 창백해졌다 라는 얘기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앞에 be 동사 와서 어떻다, 창백해졌다나 창백하게 변했다나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turned도 마찬가지 뭐다? 뭐 불완전, 지금 이 문장에선 불완전 자동사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e died a beggar 하고 있죠. he died a beggar.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법이야. 이건 처음 보는 문법인데요. 이게 이제 유사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보어. 그러니까 뭐 유사라 그러면 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할 때 유사하다라고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뭔 얘기하는 거냐면 보어가 아닌데 보어다 라는 얘기야. 예. 자, 밑에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He died a beggar 하면 누가 뭐 했다? 죽었단 얘기야. 근데 거지로 죽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계속해서 내가 뭐 여기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얘한테 뭔 짓 하겠어요? 얘를 뭐로 바꿔도 완전 다른 뜻이다, 똑같은 뜻이다는 얘기 또 하겠죠. 얘 대신에 뭘 써도 He was a beggar 하면 그는 뭐였다? 거지였단 얘기잖아. 그렇죠? 거지였는데 죽었단 얘기 하는 거예요. 거지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이 문장에서는 뭐다? 불완전 자동사인데요. 근데 얘는 원래는, 자, 가만 보면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 문제풀이 계속할 때 주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내가 이 밑에다가 원래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몇 형식처럼 보이는데? 3형식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왜 아니냐? 얘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얘기니까. 얘를 써도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목적어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어다 해서 유사보어라고 합니다. 유사보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그가 죽었다야.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죽었다라는 말 뒤에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뭘 넣을 수가 없냐면 이걸 못 넣어. 그가 죽었다라는 말에다 못 붙여보세요. 그는 뭐 어젯밤 10시에 뭐 자다가 죽었다. 뭐 그는 길 건너가다가 죽었다. 이거지. 무엇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쵸? 그 말은 얘가 원래는 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거지. 무엇 거지. 그러니까 못 넣는데 넣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문장은 he died and he was a beggar였어. 그건 죽었고 그리고 그런 거지였어요. 근데 아, 어차피 죽었고 거지였단 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없애고 없앴어. 이렇게 해서 유사보호고요. 이게 이제 여기 얘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얘를 써도, 뭐 물론 의미는 좀 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사라졌지만 결국 그가 뭐였단 얘기는 전달될 수 있다, 거지였단 얘기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 문장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수업할 때 뭐 요 문장 보면 선생님이 옆에 뭐 그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죠. 맞습니까? 이거 대신 점점 뭐 변해가다 라는 뜻으로 뭐 이 자리에 뭐 she got pale, 뭐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점점 변해간다, turn 뒤에 어떤 시 와도 점점 변해간다, grow 뒤에 어떤 시 와도 점점 변해간다,
become 뒤에 어떤 시 와도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으로써 뭐하고 의미는 똑같다. 얘들 대신에 비동사 써. 비동사의 느낌은 그냥 이럴 뿐. 그러니까 she was pale 하면 그냥 그녀가 창백했다 이런 느낌이고, she turned, she got, 뭐 she 뭐 grew pale 하면 그녀가 서서히 창백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녀가 서서히 창백해졌다나 그녀가 창백했다나 결국 똑같은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보충 설명하는 말, 뭐를 보충 설명하는 말? 주어의 상태가 거진지 왕인지 설명하는 말. 됐습니까? 그녀의 상태가 뭐 생기 발랄했는지 창백했는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주어의 상태를, 니 어떻다? 재밌네. 그녀가 어땠다? 창백했네. 그는 뭐였다? 거지였다. 라고 설명하는 말이 필요한 거. 이런 걸 보고, 이런 동사를 보고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형태는 SVC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야. He was happy. 그는 어떤 상태였다? 행복한 상태였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대표적인 게 be 뒤에 어떤이고요,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게 stay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뭐 keep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remain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이 그래프 그리겠죠. 점점 어떻게 된다. get 어떤,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떻게 된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다음엔 분명히 명사랑 형용사란 얘기를 할 거야. 자, 보호는 뭐가 보호,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했으니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했으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명,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도 명사 얘기하는 거고, 얘도 명사고, 동명사 명사죠. 명사절 명사죠. 앞만 길어봤자 it, what에 대한 대답되는 것들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 어떤 시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인데, 분사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 분사란 뭐가 뭐 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running man, 어떤 man? 달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broken glass, 어떤 유리? 깨진 유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돼? 형용사 얘기하는 거. 어떠니 어떻다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만 지금 표시하면 얘랑 얘가 보호할 수 있다 했고요. 그 외에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뭐 I like, 뭐야, 뭐 my hobby is it. it 대명사죠. 내 취미 그거야. 이런 거. it도 대명사 될 수 있고요. 그다음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뭐 내 취미는 동전 수집하는 것이다. 투부정사죠.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해도 되죠. ing. 내 취미는 동전 수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the truth, 아 뭐 이건 안 되겠고, 뭐 the fact is that 하면 되겠네. The fact is that he is not a doctor. 진실은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겉 만드는 대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the fact is that he is not a doctor 했죠. 명사절도 다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 다 무슨 시 얘기하는 거다? 어떤 시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불완전 동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무슨 시예요? 그는 배고픈 상태다. hungry 쓰겠죠. 화난 상태다. angry 쓰겠죠. 목마른 상태다. thirsty 쓰겠죠. 창백한 상태다. pale 쓰겠죠.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전부 다. 무슨 시? 어떤 시? 얘들 뒤에 무슨 시 쓸 수 있다? 얘들 뒤에 어떤 시 써서 어떤 상태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동사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서 seem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라고 전에 만나본 적 있습니다. look 하고 비슷한 뜻이죠. 어디 갔어? look 없네? 심 밑에 look 그림 쓰자. look 어떤이나 seem 어떤은 어때 보인다.
그 다음에 appear 어떤도 마찬가지 어때 보인답니다. appear의 뜻은 여러분들이 원래 나타나다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어요.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근데 appear 어떤 해도 요거 요렇게 묶어놓으면 돼. 아 요렇게 묶어놓겠네. 요렇게 묶어놓자. 됐습니까? 저 seem 어떤, appear 어떤,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인데 어떻다 라고 해도 되겠죠. you seem happy you look happy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묶어놓으면 되겠네. 요렇게 묶어놓읍시다.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은 요거 얘도 같이 묶자. 됐습니까? 얘들은 뭐 어떤 상태이다 또는 어떤 상태를 쭉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 it is cold, it keeps cold, it stays cold, it remains cold 전부 다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 차갑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t smells good. 얘들은 보고 요렇게 뭐 얘들은 네모로 묶어놓을까? 얘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감각 동사 뒤에 뭐를 쓸 수 있다? 형용사 쓸 수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써서 뭐 it smells good, it is good 하고 같은 말이죠. 그거 좋은 향기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좋으면 it smells good, it is good. 뭐 the cake smells good, the cake is good. 그 다음에 뭐 your idea sounds great 이런 거 할 때 맞죠. great 어떤, 훌륭한. 그래서 네 생각 너 네 얘기 들어봤더니 오 멋져. your idea sounds great, your idea is great. 그 다음에 it feels soft. 새로 이불 샀어. 이불 샀는데 덮어봤더니 부드럽고 좋아. it feels soft. 그럼 it is soft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나 그것은 부드럽다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ilk tastes sour. 새콤하니죠. 맛이 간 거죠. 그래서 the milk tastes sour 하면 그 우유는 어떤 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the milk tastes sour나 the milk is sour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대표예요. 대표.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바로 불안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The problem is that we have little information. 오케이. 왜 이게 아닐까 고민하면 되죠. 왜 이게 아니고 이걸 왜 썼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했냐, 내 안에 낙 있다 그랬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해석해 볼까요? We have little information의 뜻은 우리는 정보가 거의 없다 라는 뜻이야. 우린 정보가 거의 없다, 부정적이라 했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a little information 하면 우린 정보가 좀 있어 이런 뜻이라 했어. 긍정적이라 했죠. 이렇게 하니까 우린 정보가 거의 없다죠. 근데 우리가 정보가 거의 없다인데 얘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것 됐고 이거 붙었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를 이제 뭐 앞에 했듯이 표시하면 S, V, C고요. C를 만든 방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를 가지고 만들었다? 명사, 저를 가지고 만든 경우죠.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The problem is it. 문제는 그거야. 그거 뭐? 우리가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보호는 명사 보호입니다.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요. 형용사 보호랑 명사 보호. 그 다음에 The rainbow seemed to end on the hillsid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rainbow seem to do 라는 표현이 있어요. seem to do 하면 to do 하는 듯 보인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 무지개가 끝나는 듯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언덕 쪽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언덕에서 무지개가 끝이 나는 듯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seem to do 하면 뭐뭐 하는 듯 보인다인데요. 뭐뭐 하는 듯 보인 뭐뭐 하는 듯 보이는데 보이길래 내가 실제로 가봤더니 진짜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seem to do도 마찬가지 얘가 2형식 동사고요. 그럼 얘를 뭐 다 표시하라 그러면 얘가 주어일 거고 얘가 동사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modifier 거고,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일까? 명사적이죠. 그쵸? 끝나다가 끝나는 것 됐고,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그래서 2형식이고요. 이 녀석 밑에다가 이제 요렇게 쓰겠죠. 그리고 무슨 보호다? 형용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seem to do 하면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라는 2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the supermarket stays open late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슈퍼마켓이 어떤 상태로 머물고 있다? 열린 상태로 머물고 있다죠. stay의 뜻이 머물다니까 그 느낌을 살리면 열린 상태로 머물고 있다고?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뜻이야? 얘 써도 똑같네요. 슈퍼마켓이 어떻다? 열려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언제까지? 늦게까지. 슈퍼마켓이 늦게까지 열려있어요. 얘는 이렇게 모디파이어고, 얘 대신에 얘 써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뭐됐다. 이번에는 오픈이 물론 동사로서 열다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열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열린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재료가 뭐다? 재료는 형용사인데, 아까 위에는 다 명사들이었죠. 명사들. 명사가 것이다 된 경우고요. 이번에는 뭐가 뭐 된 경우다? 어떠니 어떻다 된 형용사 보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보호. 그러니까 명사절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거 가지고. 명사절이 것이다 됐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to 부정사 보여줘서 to 부정사. 그 다음에 또 형용사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은 everyone looked satisfied with the result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는 with what인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에 뭐 한 듯 보였다? 만족한 듯 보였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with the result에 만족한 듯 보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만족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쭉 쓰면 주어고 동사고 얘는 자 satisfy의 뜻이 뭐다? 만족시키다야. 그럼 동사인데 얘가 어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현재 분사인 뭐 satisfying 만족시키는 이고요.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satisfied 하면 만족된 이란 뜻이죠. 그럼 사람들이 만족을 시키는 듯 보인 거야? 만족당한 듯 보인 거야? 입장 바뀐 어떤 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문은 뭐가 뭐 될 수 있다?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가 어차피 형용사니까 형용사 보호됐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모디파이어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듯 보였다 결과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태의 변화. 그러면 이런 느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느낌 주는 거. 당연히 get 있겠죠. get 어떤. 뭐 요즘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it is warm 이라고 하긴 좀 어색해. it is warm 이라고 하긴 따뜻하다 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 지금 따뜻한 게 이런 느낌으로 따뜻한 건 아니잖아. 그쵸?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하고 내일 더 따뜻해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it gets warm 이라고 한단 말이야. it gets warm. 그거하고 비슷한 뜻이 become 어떤 grow. 선생님이 이제 뭐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들 become 어떤 ge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grow 같은 경우에도 특히 grow를 자라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재배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 근데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서서히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입니다. turn도 원래 뜻은 뭐 돌리다 무엇무엇을 돌리다 또는 아니면 지가 돌다 회전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me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뜻도 있지만 come 뒤에 어떤 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he came hungry 이랬어. he came hungry. 그러면 he came 그는 왔다. 뒤에 갑자기 배고픈이 와 있어. 그럼 배고픈 왔다가 뭐지? 아, 배고프게 되었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뜻도 있지만
되어가다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자, 그 다음에 make 아까 얘기했죠? make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답니다. make를 만들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make의 뜻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만들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났지만 make a 어떤, 뭐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또 make a do 하면 시키다라는 뜻으로 배웠어. 사역동사 할 때. 뭐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mak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라는 뜻이라 뜻도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들다라는 표현으로 이거 많이 만나봤어. fall asleep이죠. fall asleep. asleep 어떤 잠들이죠. fall asleep. 그러니까 I fell asleep 하면 나는 뭐했다? 잠들었다인데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뜻이다. 나 잠들었다. 얘 어차피 형용사니까. I fell asleep 하면 난 잠든 상태로 빠져들었다 라는 뜻이니까 점점 잠에 들어갔다인데 I was asleep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 go bad 한번 보겠어요. go bad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apples 할까요? the apples go bad 한번 보겠어요. 사과가 상한다는 얘기죠. 그쵸?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이거 쓰면 상하가 이런 상태로 상했다는 얘기고요. go를 쓰면 서서히 상해간다 라는 뜻입니다. go 어떤 해도 어떤 상태가 되어가답니다. 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go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un도 이제 달리다 라는 뜻으로만 알면 안 돼. 뭐 run이 뭐 보면 뭐 출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출마하다. run for the 뭐 president 하면 뭐 대통령을 위해서 뛴다? 대통령에 출마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un a hotel 하면 경영하다 라는 뜻도 있어. 호텔을 경영하다. run a store 뭐 가게를 경영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물론 달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u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뛰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뭐 she became a teacher 그녀가 선생님이 됐대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동사고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she was a teacher 해도 그녀가 선생님이었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쓰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되었던데 어차피 선생님이 된 거나 선생님이었다는 얘기나 어차피 누구의 정체를 밝혀주는 주어의 정체가 뭐라고 밝혀주는 명사 보호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녀가 뭐 했을 때 학교를 떠났을 때 학교 졸업했을 때겠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he soon got bored 하고 있죠. 그러니까 she 여기 대신에 was를 써도 she was bored 하면 지루해 했었다고요. she soon got bored 하면 서서히 지루해졌다. 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지루해 했다. 얘 대신에 was를 써도 아무 이상 없다. 이번엔 아까는 명사 보호고 이번에는 형용사 보호죠. 그 다음에 the weather had suddenly turned cold 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날씨가 갑자기 추웠으면 the weather was cold, is cold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계속 의미가 전달된다. 이 부분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선생님이 이과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V라고 쓴 자리에 자꾸 뭘 써도 똑같은 의미 전달된다. B동사 써도 똑같은 의미 전달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The weather is cold.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면 날씨가 춥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이런 애들이다. 그 다음에 the river ran dry during the drought. drought의 뜻은 가뭄입니다. 가뭄. 많이 만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이 뭐 해버렸다? 메말라 버렸다 이 말입니다. during 뒤에 어떤 것 왔죠? 어떤 것 동안? 가뭄 동안. 강이 가뭄 동안 메말라졌습니다.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얘 써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네. 강이 어땠다? 말랐다. 그러니까 얘를 쓰면 이렇게 드라이 한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얘를 쓰면 서서히 말라갔다라는 얘기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사보호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이란 얘기는 지금 나오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보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보호가 없어도 되지만 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몇형식 만드는 동사였는데 1형식 만드는 동사들이 이제 나올 건데,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어떤 것이나 또는 무슨 씨가 올 수도 있다, 어떤 씨가 와서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누구의 상태, 누구의 정체, 문장의 주어가 어떤 것이라는 얘기를, 그가 뭐였다? 거지였다. 됐습니까? 어떤 상태였다? 배고픈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라든지, 동사 뒤에 명사라든지, 또는 어떤 씨가 또 등장하는데, 얘들이 목적어는 아니고, 뭐의 상태, 주어가 어떤 녀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유사보호라고 한다. 완전 자동사 다음에 쓰인다 했죠. 완전 자동사면 원래 지금 몇 형식 설명할 때 있어야 돼요? 1형식 설명할 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형식 설명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가 마치 불완전 자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이건 사실은 뭔가 긴 글을 많이 줄여놓은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returned to a land, to his land a different man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이제 긴 글에서 만나면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거 끊어읽고 해보면 he returned 누가 다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to his land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건 이거야. 그 웬만한 문장이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갑자기 what이 툭 튀어나왔어. what은 사실 여기 있어야 돼. 중요한,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놓거든요. 명사가 중요하니까 he returned a different man to his land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명사가 왔네. 이게 바로 뭐다? 유사보호다. 자, 이 문장은 뭐를, 그러니까 유사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은 사실은 엄청나게 긴 걸 줄여놓은 거라 그랬죠. 그럼 뭘 줄여놓은 거냐? 원래 문장은 he, 누가다, he가 returned다, where, to his land로, and he was a different man. 그는 그의, 뭐, 땅으로, 그의 고향이겠지, 뭐, 하여튼 그의 영토, 그의, 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왔고, 그리고 그는 뭐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근데 뭐, 되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아이씨, 귀찮아. 이거 없애. 그쵸, 이거 없애. 여러분들 뭐 배웠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뭘 많이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의 문법이 뭐였더라? 분사구문이었죠. 그쵸? 근데 분사구문에서 얘가 뭐 특별히 뭐 필요합니까? 지금 뭐까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얘까지 날려버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가 비동사고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이었다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2형식이잖아. 2형식 얘가 명사 보호고 이거 보호 됐다 좋아하는 비동사잖아. 됐습니까? 근데 얘한테다가 뭔 짓을 한 거냐면 이런 짓을 해버린 거야. and 참 and도 없어지고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유사 보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뭘 많이 없애버린 거예요. 유사보호라는 게 뭐 별로 뭐 중요한 문법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dog was lying dead on the floor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dog was lying dead on the floor. 자, 아까 전에 이게 뭐의 ing입니까? 바로 이 녀석의 ing죠. 그쵸? lie 뭐하다? 눕다죠. 눕다. 그쵸? 그러면 눕다 라는 말 뒤에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어디에 눕다, 언제 눕다, 어떻게 눕다, 왜 눕다 밖에 더 있습니까? 무엇을 눕다 없죠. 그쵸? 지금 이제 내가 뭔 얘기하는 거냐, 라이가 뭐다?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완전 자동사인데 뒤에, 그럼 완전 자동사면 뒤에 when, where, how, why만 와야 돼. when, where, how, why. where는 있어 여기 where.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와 있는 거야 지금. where 앞에 형용사가 와 있죠. 어떤 시가 와 있죠. 어떤 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의 역할하고 있다? 유사보호의 역할하고 있고. 자, 이거는 뭐냐, 이거 뭔가 줄여놓은 거라 했죠. 저 뭘 줄여놓은 거냐, 또 뭐야 밑에 하는 게 비교하기 좋겠죠. The dog was lying on the floor and the dog was
그래서 그대가 그 개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누워 있는 중이었다. 누가 다죠? 그렇죠. 라이가 완전 자동사니까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리고 그게는 뭐에 있었다? 죽어 있었다. 됐습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부호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뭔 짓을 한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얘 마땅히 여기다 두면 좀 어색하니까 어디다 갖다 놨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건 뭐냐? 원래는 일형식인데 일형식 뒤에 것이나 어떤 식어 와서 마치 이형식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married young의 뜻은 뭐냐? 뭐야 너 갑자기? 아 얘구나. They married young의 뜻은 그들이 결혼했고 젊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젊어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젊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 They married and they 해놓고 내가 무슨 동사 또 쓸 것 같아? 그 동사를 또 쓰겠죠. 시제 맞춰서. 그놈의 보호 좋아하는 비동사.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했고 그리고 그들은 뭐했다? 젊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단계까지 여기서부터 요거 없애고 나서 얘를 뭐 만들면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문법이 되는 거고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어이구 별로 뭐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얘를 날려버리면 얘는 이제 유사보호가 사용돼 원래 일형식을 만들어야 될 동사를 이형식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할 때 풀어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쓰세요?